찬양대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럼 그 뒤에 뭘까요? 예,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메시지 글이 나와요. 메시지가 레위기는 싹 다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뭐 피가 아닙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목을 많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왜 안 되는가? 잘 되는 분들은 잘 하시면 돼요. 계속 하시면 돼요. 나는 왜 안 되는가?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자면은 왜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뭐 될똥말똥하에 교회도 10개 딱 개척하면은 설립하면은 9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체리도 9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면 10명 중에 한 명은 되고 9명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안 되는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럼 뭐 할 것이냐, 그건 좀 이따 말하기로 하고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러니까 바른 게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길이 가면 되는데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사회생활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다른 걸 하려고요. 두 번째, 저는 볼 때 왜 안 되냐 하면은 이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무식하거든.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렇죠? 툭 때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뭐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은 나는 진짜 우리 장로님들 만나봐 보세요. 만나보고 가서 밥을 한번 보라니까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체질상 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체질상. 그렇잖아요. 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딱 말씀 보라. 우리 헌당하는 분들, 건축인들 모임 뭔지 아세요? 다른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지난달 노벨식.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가 주인 될 것이냐. 여러분, 그게 무식한 것 같죠? 그게 무식한 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뭘,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가 막. 그거는 바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는 배설을 드린다. 그 말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다 있다는 거거든요. 아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럼 왜 또 안 되는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없어도 돼.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다 이제 뺏기고 나면 그때 이제 주여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요걸 한번 깊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두 번째 봐보세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라면은, 제자라면 여러분이 요거를 바꿔야 돼요. 요게 나도 모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각인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걸 바꿔야 됩니다. 제자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그리스도를 탁 만난 다음에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13살에 알을 낳았으니까. 장녀하고 이렇게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방탕했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탁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은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그스틴 따라가려고 막 제자들이 막 구름처럼 모이거든요. 그 구름처럼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그스틴이 배추를 다 배추를 하나씩 다 배추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고 싶지? 예.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시킨다 합시오. 그래서 의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 배추를 심어라. 심는데 거꾸로 심어라. 그러니까 배추를 끊고 심으면 나 안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싹 다 배추를 거꾸로 심는데 배추 끊고 심으면 다 죽는데 그래서 다 바로 심은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때 의사님이 말했습니다. 배추를 바로 또 심은 사람들은 배추를 먹고 살아라. 거꾸로 심은 저 친구는 굶어 죽을 거니까 나를 따라와라. 제자. 여러분, 예수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체질상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어떡합니까? 뿌리를 쭉 내리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만 아는 것 가진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체질.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집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기도 집중. 정인입니다. 오랫동안요, 응답을 받은 분들이 정인을. 참 감사하죠. 초대교회처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제가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과 그러겠죠. 우리 장로님들 하신다니까. 들어봐 보세요. 기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을 두 개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아침 1부때 이야기했습니다. 1부때 꼭 들어보세요. 메시지. 꼭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은, 다음 이제 3월 달부터는 딱 소수맞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분석을 완전 해가지고 딱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럼 금방 답이 나오겠죠. 분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받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다섯 번을 깼어요. 몰라요. 그 글이 깨져요. 나도 모르게. 그 깨가지고 보탐을 다섯 번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시죠? 거의 뭐 한 시간 반 정도 한 번씩 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시간 반을 자는데 얼마나 이게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계속 깨면 기도하고 깨면 기도 잠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새벽에 딱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 10분만 더 자면 좋겠다. 10분만 10분 딱 잤는데 얼마나 깊이 잤지 뭐. 여러분 낮에 한 5분 자면 막 피로 확 풀잖아요. 10분 딱 잤는데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죠. 아 그렇군. 기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중심으로 살아보라, 잡으라니까요. 그럼 다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이 1분을 딱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23시간 59분이요. 요 1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그걸 기도를 찾아내라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어요. 아이들 말대로 여러분 그 스누피를 만화 봤잖아요. 루시가 이렇게 갑니다. 화살을 갖다가 관역에다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반 쏘고 있으면 간단하게. 화살 땅에다가 딱 꽂아. 명중. 우쩌는 꽂아놓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명 이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화살이 빗나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롭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빗나갈 염려가 없습니다. 요게 불쑥불쑥 나오는데 불쑥불쑥 나오는데 문제는 뭔가 어느 날 싹 없어본다. 나도 모르게 없어보나. 꼭 해야 된다.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응답들을요. 말씀과 주시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원하면 응답은 어떡합니까?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전도. 증인이 간증을 합니다. 진짜 제자 만 응답받는 사람이다. 간증. 들어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한 개씩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참 응답이죠. 그죠? 딱 하다가요. 요게
요게 없어지려면은 사람들이 그만 높은다니까. 그렇잖아요. 콜럼버스가 이분이 아주 신앙인 아닙니까? 신들이 있다. 지구는 평지가 아니다. 둥글다. 이래 가지고 천주 교황이 이 사람을요 딱 잘랐어요. 지구가 둥글어? 그럼 물이 왜 안 쏟아지냐? 천주교에서.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교황이 사죄했잖아요. 콜럼버스의 말이 맞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했잖아요. 그 법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이 사람을 제명시켜 본 겁니다. 콜럼버스 그래도 둥글다. 그래도 둥글다. 사형 딱 이렇게 받고 놓으면서 이게 그래도 둥글다.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차가 나갔는데 어디로 갈지 압니까? 31분을 차 나갔는데요. 배 타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배를 쉽습니까? 얘네가 31분을 도전한 거예요. 도전을. 근데 탁 낙심 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요. 이분이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러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분이 거기에 힘을 따던 거예요. 좋다. 다시 도전한다. 이래가지고 32번째 나가가지고 신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뭡니까? 니가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한 말이 틀렸으니까. 영원히 못 오게 만들어. 이거 봐봐요. 여러분이 뭐 따라합니까? 신앙인들은, 제자들은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그 다음에 전도, 기도. 요걸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한 개씩 해보세요. 적응해 봐보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요거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우리는 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오직입니다. 이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입니까?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유를 알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아니니까 이유가 없죠. 아는데 뭐 때문에 이유를 댑니까? 이유 없는 유일성입니다. 저는 이유 없습니다. 저는 이유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용호 선생님 특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의 237 5천 종족은 어르신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제자니까. 우리 동문들은 어르신이 틀린 거 말해도 갑니다. 어르신이 혹 실수하고 조금 그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보호합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가만히 그래라. 그래. 뭐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이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성공한 분이다. 왜 성공했냐? 세계복음화니까? 아닙니다. 유치형 목사가 생을 그렸거든요. 제가 아무 생을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바보 등신입니까? 아무 생을 그리고. 제가 생을 그렸다는 건 전부 성공한 분 아닙니까? 맞죠? 그죠? 성공한 겁니다. 뭐가 성공합니까? 잘 나가면 성공한 겁니까?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제자가 있냐?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나만 이유 없어요. 뭐 말하죠? 이유 없어요. 뭐가 이유될 게 있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는데. 이러 보니까 세 번째 뭐가 합니까? 이유 딱 보고 나니까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다른 이유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딱 붙잡아서 흔들지 말고요. 여러분은 2부 때 지금 온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딱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래야 됩니까? 이거 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는 저렇게 하면 돼요. 맞죠? 그죠? 열린 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속된 말 이야기해 볼게요.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조당님께 장모님 그릇 입을 헌당하시죠. 그러니까 어맥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원순 장모님한테 장모님이
센터라죠. 그리고 이제 내가 미션을 줬어요. 그 직원들. 그럼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장님이나 장로님한테 장로님 본당을 할 때 장로님 이름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본당은 제가 그 은평홀이라고 이름 정했습니다. 장로호니까 은혜와 평강. 그 딱 들어오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장로님 호가 은평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호를 딱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정도 진행하는데 돈이 금방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장로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는 분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그럼 나중에 저도 지금 또 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내가 한다, 이분이 한다, 이거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빨리 하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딴 데도 하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그죠? 딱 정해. 여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요 땅까지 가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야 돼요. 이따 생각하면서 싸우면 돼, 이제. 우리 지금 봐보세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땅 파놓고 지금 딱 파놨어. 10매득 주고. 기다린 거면 절대 가지. 하다 안 된다. 그럼 다 해가지고 안 하면? 지훈아, 네가 해보라니까. 알았지? 그럼 지훈이 하다 안 된다. 기운이 아들이 다 하면 돼. 아,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마석서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해보라.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세요. 왜 이유 있습니까?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저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싹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는 게 없었어요. 뭘 다 뺏겼냐면은 창세기 3장, 난 내가 만든 줄 알았거든요. 이 고집이죠. 하, 이게 무섭습니다. 절대로 안 꺾습니다. 창 6장 봐보세요. 우상, 완전히 돈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성공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내가 이게 뺏겼다. 너한테 뺏겼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내가 날 뺏긴 겁니다. 나는 몰라서요. 막인 줄 몰랐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매일 술 잡수는데 미운 겁니다.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 피해자구나, 이 사람. 이거 게. 오늘 깨달았습니다. 미운 게 아니죠. 남편이 밉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미운 게 아닙니다. 이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이거 도둑질이라고. 사정의 13장. 우상. 계속 하는 겁니다. 16장. 무속. 지금 봐보세요. 이제 수요일 대통령 선거하니까 여러분 선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국민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찍을 사람 없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을 찍으세요. 맞지, 그지? 뭐, 그럼 그 권리요, 권리. 여러분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다 하라니까요. 그래서 놀잖아요, 그날. 하라니까요. 여러분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득세합니다. 벌써 누구 다 찍어놓고. 얘네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막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저도 찍어볼까요? 누가 될지? 나도 누울 때 잡니다. 언제 말이냐? 목요일에 이야기해 줄게요. 간단하다니까 왜 몰라요? 이야기해 놓고 혹시 맞으면 와, 뭐, 그걸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 가는 겁니다. 무속, 점술, 19장, 우상,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혼, 생각, 정신, 마음, 후대까지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뺏기보다니까. 나를 뺏기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면 됩니다. 근데 참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게 참 누가 절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친구는 가까이 두되 원수는 더 가까이 두라. 그런 거 좀 적으세요. 그런 좋은 말은. 친구는 가까이 두되 원수는 더 가까이 두라. 안 돼요. 그게. 참 잘 안 돼요. 보이는데 이게. 적을 더 가까이 두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딱 알고 나면 됩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뺏기쁘니까 어느 날 깨어진 상태입니다. 싹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나는 왜 깬 줄 몰랐어요. 삶이 내 삶 자체가 바로 된 게 없어요. 이게 유리처럼 싹 다 깨져가지고 내 삶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깨져버는데 제일 무슨 뭐 깨져버느냐? 이 깨져버린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불안한 겁니다. 뭔가 내가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요구보면 안 돼. 홀사시라 그래.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인사성도 밝고 내 나름대로 와보세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막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어느 나도 모르게 오늘 보니까 막 내가 막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나쁜 일하고 오만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이 깨지는데 보세요. 그냥 창살만 없지 감옥이라. 참 안타깝고 엄청나죠. 얼마나 이게 힘이 없는지 보세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봐보세요. 염려 생기고 두렵고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계속 이러다 보면 되냐? 병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덜커덕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불안하고 그러면요.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소화기능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세포, 피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게요. 팍팍 역류를 해요. 그러면 이게 돌다가 약한 부분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걸 병이라 그럽니다. 음식을 물론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게 위가 약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거죠. 그럼 그게 딱 스톱하는 겁니다. 그 병이 되는 겁니다. 요게 봐보세요. 영적 문제가 돼요. 요게 이제 자녀한테도. 어머니가 무슨 뭐 특별한 뭐 간암이 있다. 뭐 자살했다. 안 그러면 뭐 특별한 무당이다. 반드시 오잖아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안 올 줄 아십니까?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더 일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처절하게 망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길이 없구나. 여기서.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나요? 스님이 똘마리를 딱 데리고 이제 쭉 가잖아요. 길을 갔다가. 그 산을 탁 넘어가면서 탁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조 불사님에는 호보연자라.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이 사자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똘마니가 스승님 그 좋은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장시 인용께서 하셨느니라. 아니 그게 어디 놓아 있습니까? 저기를 보거라. 자연보호 산불조심.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용인시장.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완전히 사자성어인데 그런 말을 뭐 때문에 들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거짓말. 여러분 병 걸리죠? 이야기 좋다, 저야기 좋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을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놓고요. 은약을 딱. 나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깨기 전에 완전히 상태가요. 여기 딱 상처 속에. 되는 게 없다니까요. 되는 게. 늘 불안하고. 저는 정말 되는 게 없습니다. 맨날 살고 생각하고.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딱 놓았는데 남편을 딱 봐보세요. 저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두지 않으신 겁니다. 건전히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의논해가지고 내가 이제 건의를 할게. 알았지?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을 해. 하나님이 내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막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을 축복된 데서.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논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두려워하여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이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막바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여자 저기. 여자한테 말했어요. 뱀 저거. 그래서 바로 뱀한테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빼앗긴 거 깨진 거 완전히 해결돼 봅니다. 이게요 빨리 왔다 왔다 그런 그다음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잘 몰랐거든요. 군사님이라고 이야기하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무릎에다가 이게 못을 갖다가요 네 개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내 몸 안에 이게 장기가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찢어가지고 몸 안에다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네 개나 박아놨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서요. 윤순주 목사가 자기 여덟 개라는 거죠. 그 날 보고 박을 때 네 개 더 박지. 네 개 더 박으면 난 장애인 6급이라. 그 내가, 아니, 진작 좀 이야기해 주지. 뭐, 그냥 박는 거, 그죠? 한 네 개 더 박아, 여덟 개 박아보면 돼. 그러면 장애인이거든. 나는. 그러면 주차도 장애인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뭐, 주차비도 반값 내고, 톨게이트도 반값 내고. 그 내가, 아, 형님, 진작 이야기하지. 지금도 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못을 이렇게 네 개를 박아 놓으니까 몸 안에요. 간, 장, 이게 싹 다 꼬인 거예요, 이게. 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살아가 안 믿어지죠, 이거. 너무 꼬여가지고 이게 막 셀이 꼬여가지고 이게 지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맞지, 그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찾아줄게요. 조금만 기다리라니까요. 저는 찾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나 같은 쓰레기가 복음 받았다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산다.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 같은 벌레 같은 내가 예수 믿었다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삽니다. 너는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행으로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나보고 한 1년쯤 지나면 바로 논다는 거죠. 아, 그래, 그렇지 말이야. 그걸 또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 조급하죠. 6장 14절.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밖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밖은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견토지쟁 이러잖아요. 한 마을에 검은 수탉하고 붉은 수탉이 친구입니다. 수탉이 두 마리 있는데 그 마을에 검은 수탉, 붉은 수탉이 너무 절친이라 우리끼리 말하면 불알 친구라.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검은 수탉하고 붉은 수탉이 이 암탉을 사랑한 겁니다. 둘이서 같이. 그럼 둘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암탉이 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만 사랑해라. 한 사람만. 아니 한 당만. 이래가지고 검은 수도하고 푸른 수도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겨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알면 돼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푸른 수도 이겼어요. 푸른 수도하고 검은 수도를 완전히 이긴 다음에 너무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붉은 수탉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꺾여! 한 거예요. 너무 크게. 그럼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독수리가 지붕에 있는 붉은 수탉을 확 나가서 갚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게요? 검은 게 이긴 거지.
인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막 가는데 견토지정이라. 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안 됩니까? 그러면 개도 지치고 토끼 지치는 거예요. 그 지쳐가지고 허허하니까 농부가 지나갔다가 토끼를 탁 잡아가지고 못 붙단 말이에요. 그죠? 둘이서 싸우는 사이에 하나만 이익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맞다 맞다 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왜 이걸 2부 때 한 줄 압니까? 3부 때 통역해야 되니까. 가난한데 어려운 거 하려고. 나 박 집사님이 건강하게 생각해서. 집사님 저 참 착하죠? 끄덕끄덕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은약적 축복을 받았다. 너는 대표적인 복을 받았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불가한적 축복, 기능적인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걸렸다. 지금 격리한 분 계신 분들. 저보고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합니까? 코로나는요. 싹 다 한번 정말 다 걸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면역도 생기고. 그렇죠? 싹 다 걸려버려야 돼요. 누가 뭐 재를지 걸립니까? 나는 더 맛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미안하다. 뭐가 미안습니까, 그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요. 그래서는 굉장히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움 당한다. 뭐 죄를 뭐 그럼 죄를 지으면 나는 더 벌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알고 있으면 돼요. 축복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딱 있으니까 이제 이유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좌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딱 가지고. 뭘 가지고요? 신분 딱 가지고. 어떤 말? 보좌의 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 증거를 대볼게요. 성삼위 어떻게 사셨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걸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어떻게 놉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은, 성삼위의 축복. 무슨 말이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끝나는 겁니다. 피바른 날. 애굽에서. 어떻게 무슨 겁니까, 이거? 여러분 가진 뭐 체질, 습관, 고칠 거 없어. 그냥 그리스도 믿으라니까요. 안 고치면 계속 가져가면 돼요. 하고 회개하고 또 가고. 그렇잖아. 또 회개하고 또 가고. 그런 겁니다. 너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정지할 거 없어요. 아, 나는 그래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 깨달아보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건 저랬을 거, 저건 저랬을 거. 말해야 안 되냐? 뭐 때 말합니까? 나나 보면 되지. 알아서 고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딱 그냥 딱 붙잡으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열 가지 기적을. 기적을. 성삼위 하나님 축복.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홍해 갈라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 보좌의 힘. 여러분 보좌의 힘을 얻으라니까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신분이죠. 이걸 누리라니까요. 권세를 누리라니까요. 그냥 누려요.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난 앞부리고 그냥 복음 누리라니까.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하늘 보좌의 길이 쫙 열립니다. 여러분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제가 욕을 하려다가 틀리면 줘. 달란트. 여기 딱 보여요. 이게 길입니다. 달란트가 딱 보인다니까. 이게 열려불어요. 여러분 보좌의 힘을 얻죠. 그러면요. 여기에 딱 열린다니까. 광야 아무 상관없다.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가 뭡니까? 구원의 축복. 여러분의 하고 있는 기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옛날에는 밥 먹고 살려고 해서 내가요. 옛날에는 달란트, 옛날에는 직업, 내 학업을 가지고 밥을 잘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만은, 여러분 간증을 해볼게요. 나는 서정가 깜짝 놀랐어요. 오해령 작가가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죠. 그 책 한번 사와 보세요. 오혜령 씨 작가죠. 네 살 때 폐렴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네 살 때 폐렴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염, 방광염, 관절염으로 2년간 누워 지냈어요. 학교를 못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고1 때 열이 너무 났는데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죠. 그래 두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2년만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병원에서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은 그냥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사망이야. 이래가지고 밀었는데 안 나가려고 병원 그 무의죠. 그걸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간호사가 문을 닫아본 거예요.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잘려붙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프겠어요. 생도 인물 아닙니까? 누워서 이제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이래가지고 이분이 신춘문에 거기에요. 당선이 됐어요. 시인이 된 거죠. 어느 날 너무 누워서 공부하다 보니까 갑상선이 걸려붙네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갑상선이 위암으로 판정나 버렸어요. 이게 임파선암이 되어버렸네요. 참 무슨 병이 이리 많은지 나는 못 들은 병 다 있는 거죠. 이래가도 세 번째 자살 시도했네요. 그런데 경비원이 보고 죽지 말라고. 이분이 그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리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내가 얼마나 악독했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믿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하고 안 믿으면 날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게 하십니까? 이분이요. 울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나와야 됩니다. 나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방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니까 막 얼마나 열이 납니까? 몸이 뜨거워지는데요. 종양이 없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토해지는데 이분이요. 완전히 배가 꺼져본 겁니다. 나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리스도를 전가하겠다. 이거 보세요. 봤겠죠? 탈란트.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건 제가 렘넌트는 찾아주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라니까요. 보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봐보라니까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전도를 쓰임받게 하시는가.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여러분의 업의 배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좌의 답이 딱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미션입니다. 딱 이게 보이죠. 사명이 딱 보인다니까. 틀림없죠. 그죠? 좋다. 할 거 하나밖에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큰 은혜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한 사람 살리라니까요. 요셉은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운 사람 다 살렸어요. 이게 미션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가지고. 요게 봐보세요. 요게 출애굽이라면 이거 뭡니까? 세절기. 이거는 언약계. 정확하죠. 그죠? 우리는 언약계가 해야 합니다. 언약신앙입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뭐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미션. 큰일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 봐보세요. 역사. 언약계 가는 길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미션 수행의 길입니다. 이유 없죠, 그죠? 나는 이유 없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 남부지역 재앙망할 때까지 여러분 복음돼서 놀 때까지 낙심도 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다른 이유의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죠. 뭡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남은 자. 할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 거죠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가 누리는 것이다. 답이 나죠. 이제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싹 정리하고 레위기 갑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배 때
향기. 번제, 향기입니다. 소제, 감사.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화목, 믿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딱, 딱 나가죠.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배하면서 순례자입니다. 성막의 축복 가지고 오늘 본문 봐보세요. 속건제를 드리라. 물건이죠, 물건. 성물에, 본문이 좀 더죠. 성물에 대해서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게 성물이거든요. 물건. 교회에서 물건 이런 거죠. 여러분 몸 자체가 성물입니다. 성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물에 대해서는 두 배로 5분의 1, 그러니까 두 배죠, 그죠? 두 배로 보상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하면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최고의 것으로. 성물은. 성물은 뭡니까? 구별된 겁니다. 구별. 누가, 저거 누가 저한테,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분필 뭐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누가? 분필. 일본에서 직수입합니다. 이랬거든요. 우리 분필은 아무리 찍어도 안 부러집니다. 알죠, 그죠? 난 강의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의 분필 제일 단단합니다. 일본 거, 일본 게 좋아, 쪽발. 아, 죄송합니다. 일본 게 좋아요. 단단해. 안 부러져, 이거요. 이거 하나 가지고요. 할 줄 알고 쓸 수 있어요. 어디 가보면 툭툭 부러집니다. 지금 제가요, 이 칠판에다 지금 그 묘를 심거든요. 묘 심, 팍팍 심잖아요. 묘 심는 것처럼 이 심잖아요. 누가 제 속이더니 목사님은 모판에 모를 심는데요. 메시지. 그래. 이 씻고도 안 불러져, 이게.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요게, 요 가루가 이제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귤 가루. 그럼 혹시 알아요? 그거를 쓰면은 이게 그 가루가 나는 게 귤 가루가 들어온대. 그럼 내가 그러면 빨리 살겠어. 아야야. 건강하게. 그러니 논다고 이야기 합시다, 그냥. 성물, 구별. 여러분은요, 차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 성별. 거룩한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순례자. 우리는 싹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남은 자, 순례자.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이제. 뭘 정복하죠? 우리는요, 미래를 정말. 여러분, 참 갈등하지 마세요. 좀 갈등하지 마세요. 하죠. 그 아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등한다. 또 여러분이 낙심한다. 그거요, 줄리아가트가 이야기했어요. 정오의 악마다. 그게 여러분, 그게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냥 놓고 복음 누리라니까요.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서요. 카톡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봐. 우리 목사님 말고. 아주 전화. 위에 거. 다음 주 메시지야. 그 다음 주 메시지야. 그 다음 주 메시지야. 두 달째 그걸 쫙 적어놓고 제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하냐. 아니,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설교가 제일 쉽다. 어떻게 쉽냐? 그냥 한다. 특별히 준비 안 한다. 그냥 한다. 은혜 받은 대로. 이거 사실이니까. 여러분, 정복자, 뭘 정복합니까? 이걸 정복합니다. 이거 정복해야 돼, 지역. 여러분이 지역에요. 300군데 넘어서 600지구예요. 교회, 헌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이집 견적이 다 놓아서요. 이제 보고 빨리 제가 보니까 장로님하고 보시고요. 빨리 이제 그 계약하고요. 진행해야 됩니다. 은약계를 가지고 메고요. 요단에 제사장의 발이 들어갈 때 갈라지지. 그래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주시면 하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시작하면 주신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묻으시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다. 제가 다음 달
헌당 메시지 있습니다. 짐진자를 쉬게 하는 교회. 싹 다 짐지고 갑니다. 주인 되는 교회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욕을 누르고 있으면 하니까 이렇게 이러시나니까요. 근데 모자란 사람 봐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면 뭐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꾸 싸운다니까,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저라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후대. 어디까지요? 2, 3주까지. 5월 5일, 6일, 7일 세계 선교대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요. 세계 선교대 하면서 우리가 3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는 4천만 원 하고 이게 7만 원 올라갔어요. 1년에. 그래 1억이 놓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요번에 세계 선교대 합니다. 우리에게 할당이 주었습니다. 초청하는 선교사. 요번에는 제가 좀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해외에 비대면으로 예배들 시대 만들어라. 이번에. 그래서 5월달까지 하면 됩니다. 전체 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저분들이 간증도 하고 2, 3, 7. 저는 딱 5천만 시작할 겁니다. 5천만 해가지고 딱 500 작성해놨습니다. 왜요? 선교대.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도록 준비하시라. 한 구자에 100만 원씩입니다. 놓고. 제가 갈등해서요. 조금 헌당도 하는데 괜찮은 게 없다. 헌당은 헌당이고 선교 선교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딱 마음먹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유 있는 없는 있는 오직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는 유일성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재창조의 축복 주역이십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입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이유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